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 좀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68곳인데 42곳은 이번에 교체를 하고 26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42곳 중에 좀 탈락하신 분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운 속가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동대문의 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지역구를 주었던 허은하 전 대변인이죠. 그 자리에 김경진 전 의원이 갔고 또 전주의 의원이 강동갑, 김종혁 비대위원이 고향병으로 갔고 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한 너댓 명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또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특히 장행하 변호사라고 이재명 굿바이 쓴 책쓴 분, 이분도 이 분당에 공천을 받고 그래서 이 42곳 중에 이른바 이준석계들이 많이 탈락을 했다. 경기 분당을 같은 경우 정미경, 이준석 맘이라는 사람 거기다 공천을 딱이 지역구를 주었는데 거기도 미정으로 남겨놔 버렸단 말이에요. 공석으로. 그러니까 이준석까지도 나와가지고 아, 나는 하버드 나왔으면 그럼 미국에서 출마해야겠네 하고 비아냥 그랬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비운 속가내기. 지금 이제 그참 이게 이준석이가 답답한 게요. 예. 이 정당이라는 게요. 도저히 정당이라는 게왜 존재합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왜 정당이죠? 정당의 존립 목적이 뭡니까? 정당은 이제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맞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권 획득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농구행상, 공이 있는 사람은 우대에서 예우해주고, 예. 공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당연히 신상필벌처럼 이게 공이 없는 사람 속아내야죠.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게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권 교체의 공신들, 이 사람들을 이게 당연히 위원장으로 우대하는 게 맞고, 그런데 사사건건 정권 교체를 막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속아내야죠. 아니, 반윤, 비윤 속아내야죠. 그러면 이게 윤석열 욕만 하고 선거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욕만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이게 위원장 다 주면 선거 때 누가 일합니까? 아, 속아내야죠. 반윤, 비윤. 저는 허나, 너 이게 선거 때 무슨 일 했어? 그때 김경진 의원 있잖아요. 이분은 선거 때뭐 총괄 공보 팀장님에게 몸이 부러지도록 뛰었잖아. 운동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 김경진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게 지도부라도 이게 당연히 김경진한테 주지 허은한테 줍니까? 아, 그리고 이게 지역의 표라는 게또 고대법도 나오면 이게 고대 출신이 많으면 그것도 고려할 요소죠. 득표력도 하나의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은하는 윤석열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천주의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이준석이도 이게 뭐 보스턴에서 뭐 하버드 이 말도 안 되는 개변 이런 게 늘어놓고 있고요. 따라서는 뭐 결국은 이제 대선 때의 공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위원장을 쭉 이게 새로 이번에 물갈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요. 바로 이게 대표적인 게 장영하 변호사 아닙니까? 장영하 변호사 잘못하면 이게 구속될 뻔했어요. 그때 체포영장까지 놓다가 이게 겨우 살았잖아요. 이재명 굿바이 이재명 이것 때문에 이재명 얼마나 이게 타격을 가했습니까? 대선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예우를 해줘야지. 그럼 이게 이런 분들도 지역구 안 주면 다음에 이게 누가 자기 목숨 걸고 누가 이게 싸우느냐 말이죠. 저는 뭐 전부 이게 이번에 적절한 배치를 했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26곳, 이번에 이 당협위원장 선정에서 제외된 곳, 이곳은 자객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경기 분당을 정미경 전 의원 이번에 탈락을 했는데 거기도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지역에는 이제 원래 또 김은혜 홍보수석도 분당 갑에다가 이번에 경기지사 나오면서 후보 나오면서 그만둔 지역이고 박민식 보훈처장 뭐 이런 분들도 그런데 우선 뭐 이준석의 노원병도 지금 공석으로 놔뒀단 말이에요. 특히
저 민주당의 처음에 김용민, 한준호, 문정복 이런 사람들 또 이 친명의 대표적인 박주민, 안민석 이런 지역들도 다 지금 공석으로 놔둬가지고 대부분 또 수도권 아닙니까? 여기에 좀 참신한 인물로 자기 공천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다고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그 68개 중에 예. 26개는 이제 비워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자기 공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게 복귀용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나 총선에 또 컴백 해야 되니까. 강승규 시민사회에서 예. 또 마포 갑이죠. 예. 그런데 의원죠. 두 가지 저는 목적이 있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참신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려면 또 이제 우리가 우세 지역구를 좀 비워놔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점에서 이제 이거 세 가지 저는 목적이 있다 보고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이준석 지역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비워놔. 야, 이 지역구인데요. 예. 이 지역구는 이게 물론 어떤 분에게 한동훈 장관이 가면 필승 카드다. 근데 이거 그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써서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이준석이 정도를 뭐 잡는데 굳이 한동훈 장관이 나갈 필요는 없을 거고, 이 노은병이요, 은근히 엄청난 분들이 거쳤던 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홍정우, 예. 그 다음에 노회찬, 예. 안철수, 예. 이준석, 이런 게 나름대로 당대표나 거물급들이 거쳐왔던 예. 아주 그 하단 지역구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전국 선거를 책임지대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그 송파나 이쪽이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노원에는 그 이준석에는 저는 공천 주면 안 된다 봐요. 한동훈 장관은 그 김웅원 지역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웅원은 그러니까. 계속 뭐 요즘 씹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송파 어리거든요. 그런데 어.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제 노원병이 아주 중요한데 뭐 이 지역을 이게 그 안철수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철수도 분당으로 갔고, 그 다음에 한동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공천 주면 안 됩니다. 예. 1년 6개월 당원권 정리인데 이제 기소될 겁니다. 예. 이제 이건 공천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예. 이준석이가 무소속이나 공천 안 주면 또 놓는단 말이죠.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턱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긴, 어떻든. 예. 자,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적임자가요. 이걸 한번 이게 그 좀 당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바로 이제 그 홍정욱입니다. 아, 홍정욱. 홍정욱을 영입해야 된다. 네. 홍정욱은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하고 나이도 동급이에요. 네. 이러면 제하고 정욱이 똑같아요. 홍정욱이나 서정욱이나 이러면 똑같은데 네. 이분이 나름대로 저는 뭐 일부 약간 이게 안 좋은 가정사가 있었지만 그건 가정의 문제고 이분이 나름대로 여기 그 팬덤이 있습니다. 네. 홍정욱. 그러면 여기 진짜 다음 총선은 중요합니다. 예. 다음 총선에 국회 과반 압도적으로 못 이기면 윤석열 정부 자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식물 대통령 된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적 자원을 이게 총가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저는 노원에는 이게 홍정욱 이분을 이게 삼고 초래해서라도 한번 영입해보면 어떨까. 예. 뭐 이런 게 그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비어있는 지역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그 좀 좋은 사람들, 특히 정미경을 보류한 거는 제가 이제 정미경하고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예. 본인에게 수원에서 넣었다가 또 서초로 갔다가 예. 또 여기 분당으로 왔다가 이렇게 쇼핑하듯이 지역구를 쇼핑하듯이 하면 안 돼요. 예. 최소한 여기 뭐 하나를 정했으면 여기 그 뼈를 묻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게 좀 특히 이준석 체제에서도 처음에 그 제대로 역할을 못했잖아. 그 점에서 이제 그 보류된 거는 뭐 당연하다 봅니다. 아무튼 2024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윤석열 정부 5년이 야당의 멱살 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 26곳이 비어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들이 보니까 다 또 민주당에도 철엄회라든가 친명 대표적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재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해서 2024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두 개 지역구만 더 보면 예. 남양주 있잖아요. 예, 남양주 그 김영민. 야, 남양주인데 그 진짜 김용민 이놈에게 문제가 많으네요. 김용민이가
아, 지금 뭐 윤석열 없는데 윤석열 대진 그 지금 이 촛불 나가가지고 촛불 있잖아요. 예. 거기 나가고 있잖아. 예. 이 자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데 김용민이가 별 경력이 없어요. 그냥 뭐 연예포도 조금 여기 자문하다가 그 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아마 이제 이거 조국 면이죠. 조국 때 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 이래가지고 남양주에 넣었는데 그때 이거 주강덕 의원이 아깝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김용미가 시장에 최민희를 공천했죠. 최민희.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강덕 의원이 시장으로 넣어버려가지고 이번에 서록전을 주강덕이 넣으면 필승이거든. 아, 필승 카드죠. 필승 카드인데 지금 여기 주강덕 의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걸 이런 데로 자격 공천을 해야 돼. 예. 김용민은 이렇게 꼭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예. 거기 이제는 훌륭한 게 그 지역 연구 득표력도 있으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도 좀 있는 이런 게 그 법조인이든 제대로 공천해가지고 떨어뜨린다. 그래서 비운한 거예요. 예. 김용민 남양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떨어뜨려야 될 놈, 가장 문제 많은 놈, 오산입니다. 안민석, 야. 안민석. 이 저는 오산으로 거기서 오고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 중에 안민석 같은 자가 수도권에서 오선한다는 거는 오선 시민들에게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 안민석이가 저는 정유라보다 정유라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안민석이가 진짜 이게 최대노가 흉악한 자거든요. 얼마나 이게 그때 뭐 최서원 씨 재산 뭐 지금 몇백 주나 했습니까? 근데 하나도 없잖아요. 네. 지금도 이게 촛불 들고 날뛰고 있는데 이 오산에 이걸 탈환해야 됩니다. 네. 야, 안민석 지역구. 그래서 이게 자기 공천을 위해서 남겨놨거든요. 예. 저는 이게 어떤 거물급을 투입하든, 오산의 안민석이나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배지 때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우리가 전략 공천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